목에 빨고 빨가지고 조항 차이를 냅니다. 이야, 이거 뭐야, 독 입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치가 지금 입질을 한 것 같아요. 자, 아주 신나게 지금 독 입질을 하고 있는데, 갈치라고 하면 대박이고. 네, 그렇습니다. 삼치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야, 여보 좀 찍어봐. 부지사부. 끝내줍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낚시냥 프로입니다. 낚시냥 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좋은 정보 또 골라서 많이 참고 되셨으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갈치가 또 올라오는지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큰 도끼줄 비슷한 게 올 때는 전동일의 속도를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큰 갈치들이 오히려 바늘털이 할 때 깊이 내려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빨리 전동일을 감아다 갑자기 훌렁 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적당한 속도로 지금 감아보고 있습니다. 자, 뭐가 올라올까? 되게 기대됩니다. 엄청 물이 조금 가기 시작하니까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힘찬 입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중치급의 씨알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지금 잡고 계신데 제가 저는 이제 바늘의 좀 영양성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바늘을 긴급히 바꾸고 제가 던져서 입질을 받아내고 있어요. 보죠. 자, 제가 지금 오늘 그 축광사 바늘의 효과를 아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목줄을 제가 주문한 게 약간 파란색 계열이 좀 왔어요. 배달의 실수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하얀색을 쓰는 게 좋다. 이 파란색이 뭐 좋아하는 물고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파란색을 싫어하는 물고기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 목줄을 잘 안 쓰는데 파란색 목줄을 써서 입질을 거의 못 받았어요. 저는 오늘 이 바늘 쓰지 않겠습니다. 이야. 자, 어느 바늘에 입질이 왔을까? 지금 그 일명 UV라고 하는 푸른색 계열의, 제가 푸른색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푸른색 계열의 바늘, 푸른색 계열의 목줄이 제가 오게 돼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입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얀색 바늘로 다시 하얀색 목줄로 바꿔서 입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4지급 준산 씨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첩수닥. 오우. 자, 이게 바로 제주도의 갈치죠. 지금 현재는 꽁치 미끼로만 썼는데 다음에는 갈치 미끼로도 한번 써볼게요. 네. 갈치 한 마리 썼어. 아유, 감사합니다. 자, 목줄을 바꾸자마자 갈치가
끊임없이 지금 올라타고 있어요. 제가 11단 채비를 썼는데 현재 갈치는 5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6마리네? 자, 이 정도의 준수한 시간에 갈치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 갈치죠? 빨리 던져봐야지. 삼치나 고등어가 아니길 기대하면서 한번. 자, 1번 타자에 2루타 정도. 자, 이거는 1루타네. 그래도 준수한 시야네. 어? 이거 봐. 드디어 중치급의 가치가 나와줬어. 어휴, 앞골 쪽이 단단한데. 자, 괜찮은 씨알에 갈치가 1, 2, 3로 나왔어. 자, 이 바늘을 바꾸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자, 갈치 밑에 갈치를 좀 썼는데 아직은 뭐 갈치 밑기에 그게 시알 좋은 게 올지 않고 그냥 꽁치에만 나오고 있어. 꽁치. 갈치 미끼에는 좀 현재 시알이 좀 자라야 미끼로 쓸만한 갈치들입니다. 자, 자, 갈치 좋습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좀 꽁치를 쓰는 게 참 맞는데 뭐 고등어 쓴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까 고등어를 좀 썰어 보겠습니다. 고등어를 썰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참 나눔의 즐거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고등어를 깰 때는 이 살이 물러있는 이쪽에서 깨야 됩니다. 이쪽에서 깨면 미끄러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안쪽에 살이 있는 쪽부터 이렇게 한 번만 깨주시면 되고, 고등어는 어느 쪽에 깨느냐면 하얀 쪽 배쪽은 약간 살이 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쪽에 있는 이 살을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다 디비져요. 디비죠. 꽁치 깨기의 달인 선장님께서 또 오늘도 역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 이 꽁치 깨기에 대해서 배쪽으로 깨면은 내려가든 올라오든 디비진 됩니다. 그 말이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자, 이 등쪽 이쪽을 깨서 이쪽을 해야지 디비지지가 않는 됩니다. 예. 자, 겨울에 꽁치는 좀 좋은 미끼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얼었을 때는 여름처럼 금방 녹지 않아요. 얼었을 때는 이게 딱딱하니까 이거를 딱딱한 상태로 계속 쓰지 마시고 약간 녹은 상태에서 쓰셔야 꽁치가 잘 썰어집니다. 많이 갖다 놓지 마시고 한 세네 마리 정도씩만 갖다가 해동해 놓으시면 되고, 이 시즌에는 또 갈치 제삼미끼가 또 잘 먹혀주는 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까만 비닐이 없는 이런 꽁치를 쓰셔야 됩니다. 끝에 호랑지 따뜻한 데는 제거하고 이렇게 저는 썰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잡은 줄삼치입니다. 이게 일명 가다랑어 가서부스라고 하는 건데 회로 먹기엔 좀 그렇고 국물 낼 때 우동 국물 낼 때 많이 쓰는
가스부스, 일본말로 가스부스, 줄삼치, 가다랑으로 합니다. 야, 이거 뭐 기름져가지고 회를 먹어도 바로 먹으면 먹을만은 해요. 뱃살은 또 여기 그 한번 없는 뱃살 맛있다고 또 뱃살을 또 드세요. 자, 이거를 자 미끼 써는 거를 한번 예. 이렇게 쓰면 너무 길다 싶고요. 예.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길어요. 예.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서 한번 일단 갈라. 갈라. 그래가지고 적당한 두께로 살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일명 배바지. 회로 먹어도 참 지금은 뭐 맛있을 것 같은데 야, 아유 먹고 싶네. 좀 어두워서 그렇긴 한데 좀 아주 시원시원한 칼질로 가다랑의 썰기의 달인 최진욱 원장님께서 포를 쏘았습니다. 아, 지금 이제 낚시는 종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짓하면은 아마 이제 종료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고도자분을 모시고 독선대에 나와서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오늘 뭐 저는 생각보다는 시야 좋은 갈치로 또 잡어로 저는 기분 좋은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자리차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저도 초유의 일인데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의 0.2노트, 0.3노트 물이 아예 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 하얀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멈춰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고기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풀치 없이 미끼를 쓸만한 풀치가 거의 없이 중치급 3지 후반 5지까지 기분 좋은 갈치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더 낚시할 시간이 있지만 여기서 저는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마 테스트를 위해서 갈치는 한 번 정도는 더 나오겠지만 거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큰 어떤 조항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구독자 여러분 갈치 말고 뭐 우럭이라든지 어떤 열기 또 뱀자리 이런 낚시들이 많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영상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낚시 냥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